이제 477쪽 구이효를 먼저 보시죠. 구이는 포몽이면 길고 나쁘면 길하리니 자극가루다. 본에는 토를 이렇게 달았지요. 구이는 포몽이니 길하고 나뿐이 길하고 자극가니라. 의미가 달라지지요? 보는 함용야라 이거 몽지세하야 유강명지제하고 이여 유구지 군으로 상응하며 중덕우동하니 당시지 임자야라 필광기함용하야 애근호루면 즉는 발천하지 몽하고 성취몽지 공하야 기도 광하고 기시박이니 여시즉 길야람 괴유 이양효의 상구는 강이 과하고 유구이 육항중지덕이 응어우하님 용어시 동명자야람 구시기명하야 전어자임이면 즉기덕이 불홍구로 수부인지 유암이라도 상당 납기소선이면 즉기명이 광의요암 우이제효 계음구로 운불안 요순지성은 천하소박급야루되 상알청문하민 시인미선야라하니 이는 포납이면 즉극제 기군지사를 유차능치기가야람 오기음유라구로 발몽지공이 개제여이하니 이가 언지하면 오는 부야오이는 자연인 이는 주몽지공하니 내 인자 극치기 가야람 구이 양강으로 위납 이대 괴지 주하야 통치 군음하니 당팔몽지 임자남 연이나 소치기광하고 물성부재하니 불가일개 취필이요 이효지덕이 강이 불과하니 이는 유소포용지상이요 우이양수음하니 위나쁘지상이요
우거하이는 임상사니 위자극하지 성이란 고로 첨제 유기덕이 당기사면 즉 여시길야람 상할자극가는 강유저별함 자이극 지기가자는 부지신님이 전야오 이는 주몽지 공자는 오지신님이 전야세라 이어오 강유지정이 상적구로 득행기 강중지 도하야 성팔몽지 공인이 구비 상하지 정이 상접이면 즉 이수 강중이나 안능시기사보암 지오지응이란 이제 구이에요. 구이는 이 몽매한 세상에 정말 눈이 트인 사람. 이 몽매한 세상을 일깨워줘야 될 주인의 역할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구이는 포몽이면 길하고 이 몽매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 길하고 나쁘면 길하리니 이 전부 보면은 여자 여자 여자예요, 그죠? 아래도 여자, 위에도 여자, 그 위에도 여자. 그 당시 군주 역할하는 사람도 여자예요. 이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부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 부인들의 그 몽매함을 다 받아들인다면 길하리니 그것은 마치 자. 극가로다. 아들이, 이제 옛날 아들로 번역할게요. 아들이 극가로다. 집안일을 능히 다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 집안 어떤 집이에요? 밑에도 여동생, 위에도 누이. 근데 그 여동생 누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멍청한 누나와 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도 유약한 그런, 유약하고 어두운 집안의 그런 아버지의 이 똑똑한 아들이 하나 생긴 거야. 그 사람이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포는 함용해라. 포라는 것은 아밀포자니까 함용. 머금고, 다 머금어주고 용납해주는 거야. 이거 몽지세하야 이가 몽매한 세상에 거하여 유 강령지제하고 양이니까 강이고 그 명자는 이게 이제 그 음자리에 양이 왔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운데 물 사실은 물이라는 걸 H2O라고 하는데 O가 중심이고 양쪽에 H가 하나씩 붙어 있는 상황이지요. 주축인 그런 상황이라서 강명한 재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고지군으로 상응하고 근데 이 사람 혼자 할 수가 없어. 유고의 군주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유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야. 유고의 군주와 상응하며 서로 호응이 되며 중덕 우동하니 또 이제 이효와 오효니까 이제 중덕으로 또 중덕이 갚아. 그러니 당시지 임자야라 그 당시 책임자다 이거야. 몽매한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자야. 이거를 학교로 말하면 여기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인 거예요. 대도 굳고 강직한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은 여자 교장 선생님으로 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남자 선생님.
필광기함융화야.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광기함융이에요. 그 함융하는 능력을 확장시켜서 액은 혼우면 금자도 불쌍히 여길 금자예요. 애자도 애련하게 여긴다. 저 어둡고 우매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능발 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매한 사람들을 개발시킬 수 있고 성 침지공하여 몸을 다스렸다는 공적을 성 완성하여 기도 광하고 그 도가 그 도는 무슨 도예요? 목매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교육적인 측면의 도예요. 여기서는 그 도가 넓어지고 기시발이니 그 시행하는 범위가 넓어지니 여시즉길자라 이와 같이 한다면 길할 거다. 괴유 이 양효에 이 천수몽 이 몽괴의 그 괴 전체로 볼 때 양효가 두 개가 있음에 상구와 구이효인데 상구는 강이 과하고 강하기는 하지만 지나가 버렸어. 그 사람 실력 발휘할 시점에서 지나갔어. 유 구이 유 강중지 덕이 응어우하니 용어시이 독명자야라. 오직 구이만이 강중한 덕을 가지고서 오효한테 응하게 되어서 당시에 쓰여져서 홀로 밝은 사람.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고 또 후원도 받고 그만한 재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 구 실기명하야. 그런데 그 자신이 밝은만을 믿고 믿어서 천어자임 그 스스로 자임하는 데만 온전히 한다면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되라고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기덕이 부롱이라 그 덕이 넓지 못한지라 고로 수 부인지 유함이라도 비록 부인의 부드럽고 어두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 납기 소선이면 오히려 마땅히 그 선한 바를 받아들인다면 기명이 광이요 그 밝음이 더욱더 넓어질 것인데 이 사람이 혼자 자기만 박당해서 잘난 척 했다가는 부인네들 그 어둡고 그 혼합한 부인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만 또 못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이 재효 개음이라 또 뭐 여러 효들이 다 음이다 이거죠. 고로운 부 그 부자를 썼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위치가 아닌 요인금이나 순리금 같은 성인들도 천하 소 막급이라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인들은 온 세상에서 아무도 그 사람 경지까지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활 청문함인 맑을 청자인데 여기서는 청할 청자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문함인 저 아래 백성들한테 묻기를 청하고 그렇게 서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취인 위선야라.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들한테서 취할 것을 취한다. 취하는 것이 위성, 선이 된다라고 요순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요 구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자기 오로지 자기 잘났다고 한다면은 문제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랬다라고 했으니 이능 포납이면 이효가 능히 포용하고 다른 사람 모든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즉 극제기군지사를 여기 극자는 능히 극자를 해석을 합니다. 능히 그 군주의 일 구제하기를 임금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죠. 목매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유자는 집이가 아니라 그것을 자식이 능히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된다. 이거죠. 그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기 음유라. 근데 오효가 이미 은이면서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고로 발몽지공이 개체어 이하래. 그러다 보니까 몽매한 사람들을 개발시키는 공적이 다 이효한테 달려있으니, 이가 언제하면 집안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오는 부야오, 오효자리는 아버지의 역할이고 이는 아들의 역할이니, 이는 주몽지공하니 이가 능히 몽매함을 주몽지공, 그 몽을 주장하는 공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몽을 깨우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인자 극칙이 가야라. 그것은 곧 사람의 자식이 능히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거기에 있는 줄을 하나 보고 싶은데 쉽진 않아요. 융산 이씨와의 줄을 좀 잠깐 보시지요. 주역은, 거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꼭 그건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는 전체의 궤는 그 상황이고 거기에 효는 그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의 처할 도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다르게 본다는 거를 풀이하는 거거든요. 진, 거기 융산 이씨왈, 진은 이 진배예요. 진은 이 건후이 유 경륜지 공. 진은 진하련이지요. 진때는. 아래가 연결된 게 진이잖아요? 그 진하련이니까 그 진은 맨 아래가 연결된 건게 뭐예요? 장남이지요. 근데 그 진께 가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 건후이 유 경륜지 공. 지후를 세워서 경륜하는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진께에서는 그랬을 때의 그때 말한 그것은 차 장자사. 요 일은 장자의 일이야. 큰아들의 일이야. 진하련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감께는 어때요? 감중년이지요. 감중년은 중남이지, 둘째 아들. 감은 이 강중이 유 극까지 능이라 하니 강중으로서 능히 집안을 극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차는 차자사야. 이것은 둘째 아들의 일이다. 근데 여기서 쓰인 간께는 어떻게 됐어요? 간께는 간상년이지요. 이 유순이 득 동몽지 길이라 하니 유순함으로써 동몽의 길함을 얻었다라고 했으니, 차는 소자사야라. 이것은 막내아들의 일이다. 그러니 건권삼자, 건궤와 곤궤에 있는 세 자식이 지시에 여기에 이르르매 각득기 의하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주역은 궤는 전체의 상황이고 효는 그 상황 속에서 처신해야 될 입장이다. 근데 이때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다르게 일을 하게 되더라. 그거를 이해하십사 그 얘기예요. 보내보겠습니다. 구이 이 양강으로 위 내꾀기 좋아야 구이효가 양강으로서 내꾀의 주체가 되어서 통치 군음하니 여러 음효들을 통치하니 총괄해서 다스리니 당 발몽지 임자나 마땅 당자는 당할 당자를 들어갈게요. 발몽의 책임을 당했으나 몽매한 사람들을 개발시키는 책임을 맡았으나 연이나 소치 기광하고 다스린 바가 이미 광대하고 물성부재하니 그 사람 사람마다의 속성이 가지런하지 않으니 불가 일개 취필 그
일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깊이를 취할 수가 없고 꼭 한 가지 방법으로 끝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효지덕이 강이 불가하니 그런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이효의 덕은 강하면서도 불과 중도를 얻었지요. 불과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니까 중도를 얻었으니 위는 유소 포용지상이요. 능히 포용하는 바의 상이 있고 오, 이 양 수만이 또 양으로서 음효들을 음을 받아들이니 위 나쁘지상이요. 부인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고 우, 거, 하위, 는, 임, 상사하니 위, 자, 그까지 상이라. 또 아래 위치에 있으면서도 능히 윗사람의 일을 책임지고 있으니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상이 되더라 이거죠. 주자는 토를 이렇게 보고 다시 보면은 어떻게 토를 달았겠죠? 주자는 구인은 포몽이니 포몽하는 상황이니 기라고 이렇게 된 거죠. 포몽. 그 다음에 나쁘니 부인네들을 받아들이니 기라고. 자, 극간이라 자식이 집안을 가르느니라. 이게 세 가지 상황으로 주자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의에서. 고로 점자 유기덕이 당기사는 점친 사람이 그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덕? 강명한 덕이에요. 그런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으면 여식이 길려라.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길하게 될 것이다. 상을 보세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 책임을 지고 강명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신하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통치자가 그 사람한테 신임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은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 자, 극간은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게 된 것은 강유조배라. 강은 양이고 유는 음이에요. 여기 강은 구이효의 강명한 거고 여기 유는 유이순한 저 위에 있는 유이음한 유구효가 되는 거죠. 가비가 적, 상적, 서로 마주치기 때문이다. 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자이 극치 기가자는 자식으로서 능히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부지신임이 전냐.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되겠죠. 부모가 신임, 믿고 맡김이 온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한테 딱 신임을 주기 때문이고 이는 주몽지 공자는 이가 능히 몽의 궤를 몽의 공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일깨우는 그 공로의 주인이 되는 것은 주장이 되는 것은 오지 신임이 전날세라. 육오효의 신임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이어오 강유지정이 이효와 오효의 강과 유의 심정이 상접 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고로 득행기 강중지도하야 그 강중한 도를 행할 수 있어서 성 발몽지공이니 발몽의 공로를 이룰 수 있으니 구비 상하지정이 상적이면 참으로 상하의 정이 서로 접맥이 되지 못한다면 서로 접속이 되지 못한다면 이수 강명이나 이가 비록 강명한 재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능 시기 사와 어찌 안자고 식자는 주장할 식자입니다. 어찌 능히 그 일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을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 이오지응이라. 여기서는
강유접이라는 말은 이효와 오효가 서로 호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